하나 그리고 다른 역으로 하나 그리고 이거 왜 그럴까요? 진아트 프리미엄 미술 강사 일동은 학생과 아이, 학부모님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서비스하고자 아이의 발달 및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강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진아트 프리미엄 미술교육원은 아동 심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미술 교육 기관입니다. 매주 커리큘럼 외에 및 원장 교육을 진행하며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임 선생님께서 전담하여 아이를 티칭합니다. 이제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긴 오실 거예요. 미술하는 금쪽이 주로 그런 취약, 미취약 요 군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구간이시기도 하고 요 아동을 다루는 게 사실은 내가 뭐 미혼이냐 기혼이냐 뭐 기혼을 했어도 아이가 있느냐 뭐 없느냐 이거에 따라 사실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내 컨디션이 다른 거죠. 내 조건이. 그래서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산부인과 가도 남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해서 교육적으로 채워넣은 다음에 교육과의 길로 가시는 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실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선생님들이 질문 이제 주신 거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아동미술의 발달 단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발달이라는 것이 미술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와 발달을 다 합쳐서 미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술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르겠는 거, 얘의 상태를 지금 모르겠는 거. 아동의 미술 발달 단계를 먼저 볼게요. 아동 미술 발달 단계를 전문 강사님이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어요. 발달을 이해한 다음에는 밀착 코칭 시간을 가진답니다. 친구와 비교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자기감이 없어요.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와요. 선생님, 잘했죠. 아, 그래. 하나 그리고 다른 역으로 하나 그리고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 사례를 속 시원히 해결. 친구의 그림도 안 예쁘다고 하고 선생님이 그려서 보여주는 것도 안 예쁘다고 해요. 본인이 그린 것도 잘 그렸는데 자꾸 지우고 다시 그리고 왜 그럴까요? 보통은 그런 경우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확실해요. 근데 일단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 그림도 못생겼다 그래요. 지우개 들이 과도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해봐. 그런데 종이가 내가 처음에 받았던 새 종이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종이가 아니고 자국이 있잖아요. 얘는 이거는 실패야. 실패작이야. 계속 새 종이. 그래서 새 종이를 계속 요구해요. 이거 어떤 기분이냐면 어머니래. 어머니가 입에 붙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선생님 오늘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여기에 오늘 물감을 얘가 뿌렸어. 이 채로 지하철을 타야 돼요. 아침에 그 옷이 아니야. 그런 기분이에요. 빨아도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내가 원했던 그 옷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옷을 안 입게 되잖아요. 겁. 그런 기분이에요. 기분은. 코칭 및 후속 행동 제시로 교사들의 역량 강화. 걔는 회피도 갖고 있는 회피. 미술적 표현, 정서, 발달 등 다양한 영역의 관점으로 아동을 이해하고 알맞은 지도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가 수료증을 갖고 왔어요. 그래도 뭘 할 때 노증이라도 하나 받아야 기분이 낫지 않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